예, 컨트롤러의 비디오 컨트롤러 파일을 열었습니다. 테스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수정하는 내용은 바로 우리가 바로 터미널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다른 것들은 다 제껴놓고 요것만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다른 IO 인스펙터들은 다 주석으로 처리를 하고, 주석으로 처리 안 된 것은 지금 현재 얘만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를 거치기 전의 컨과 포스트를 거친 뒤의 컨 두 개만 나올 수 있도록 했어요. 나머지 이전에 봤던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주석으로 지금 현재 처리를 해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먼저 볼까요? 비디오 컨트롤러 테스트 실행을 하면은 그 결과가 쭉 나오겠죠. 두 개의 컨입니다. 밑에 있는 컨은 얘는 포스트를 거친 뒤의 컨이죠. 그죠? 그리고 위에 있는 컨은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시작되는 지점. 여기네요. 여기가 시작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포스트를 거치고 난 다음에 컨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얘. 그죠? 예. 얘는 포스트를 거치기 전에 컨입니다. 그죠? 그래서 포스트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 컨이잖아요. 이 컨에 아니죠. 예, 아니죠. 위에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에 컨과 유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요 컨은 보시다시피 텅 빈 깡통은 아니에요. 텅 빈 깡통 아닌 것이 유저에 대한 정보도 있죠. 보시면은 얘 말고 어딘가요? 너무 많이 출력이 돼서 이전에 제가 출력해 놓은 것하고 지금 출력한 것하고 막 섞여 있어요.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딱 여기. 자, 여기가 방금 실행한 동작 명령이에요. 플러컨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이할 만한 부분은 current user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current user 값이 왜 있어요? 얘인데 current user 값이 있는 이유가 바로 셋업에서 우리 셋업 과정에서 user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정보 컨이죠. 얘와 두 번째 컨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두 번째 컨입니다. 유저 정보 그대로도 있고 똑같죠. 이전과 동일하게 있고, 그리고 달라진 부분이 쭉 내려서 보면은 프라이빗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인포 비디오 크리에이티드 successfully 비디오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정보가 있고, 그 외에 패스도 마찬가지 파라미터 비디오 파라미터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죠? 여기까지가 크리에이티드 컨 다음입니다. 패스 플럭 세션에서 pin splash 비디오 크리에이티드 successfully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유저 부분 있잖아요. 여기 유저를 안 만들고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은 얘는 실패하겠죠. 실패하는데 실패했을 때 에러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보시면 돼요. 동시에 보면은 에러 메시지가 떠요. 아예 안 돌아가 버렸네요. 유저 없이만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럼 얘는 살려놓고 다시 살려놓고 테스트에서 이 부분이죠. 이 로그인 as max 얘만 지워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가 막 떴습니다. 다섯 개의 테스트 중에서 하나 실패한 게 이 부분입니다. 얘 실패했는데 여기 어싱크에서 내용들을 좀 보기가 좀 산만하긴 합니다만은 자세히 보면은 여기 에러 메시지가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았군요. 요걸 보자. 확인할 방법이 뭐가 있나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지우는 것만으로는 안 되네. 여기서 에러가 떠버렸군요. 아규먼트 에러.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요 유저 정보 없이 요걸 한번 출력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크리에이티드 컨에서 어떤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지금 요 이것만 지워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내용이 어쨌거나 세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change 부분입니다. 일단 좀 지워놓을까요? 자,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 부분입니다. Does not create bid land error when invalid. 큰 해서 카운트 비디오 카운트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겠네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이 나오겠네요. 여기서 IO inspect 해서 큰 출력해 보시면은 그러면은 위에서 봤던 큰하고는 다른 큰이 나옵니다.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큰. 그렇죠? 그러니까 does not create bid renders error when invalid 해서 카운트 비포 비디오 카운트 적어 주고 그리고 루트 비디오 패스 큰 크리에이트입니다. 크리에이트의 비디오 패스예요. 포스트. 그리고 인베리드 어트리뷰트. 인베리드 어트리뷰트로 비디오를 만들었을 때 그때의 에러 메시지. 정확히 조금 전에 제가 보려고 했던 그 에러 메시지는 아니네. 그것과는 좀 다른 에러 다른 종류의 에러 메시지가 이 컨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요 컨은 좀 이따 보죠. 같이 한번. 그리고 그 컨에 check the errors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도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IO inspect 하시면 돼요. IO inspect에서 이 부분 보고 그리고 비디오 카운터는 전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invalid한 attribute로 비디오를 만들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의 전체 목록 전체 비디오의 개수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그죠? 자, 그리고 요것들도 다 한번 출력을 쭉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해보셔서 각각 전체 머릿속에서 이 컨들이 펑션들 사이에 컨이 전달되면서 어떻게 조금씩 바뀌는지 그 프로퍼티들, 필드들이 어떤 필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셔야 돼요. 요거는 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을 서너 시간 두고 찬찬히 연구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에피소드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책 전체에서 제일 아마 까다로운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지금 요 비디오 컨트롤러입니다. 왜 까다로우냐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 하나하나 다 IO inspect를 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다음 단계 각 단계 펑션 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컨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그러니까 각 펑션들이 컨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는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섹션이에요. 이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근데 그걸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충 대략적으로 쭉 살펴봤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전에 봤고 마지막으로 그 비디오 컨트롤 테스트 체인지 바뀐 부분 마지막으로 바뀐 부분이 뭐냐 하니까 이 어슬라이즈 부분이에요. 어슬라이즈 이것도 같이 한번 보죠. 쭉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 셋업 체킹했고 이것도 우리 봤었고 다음에 이것도 유저 비디오 리다이렉트 그죠? 리다이렉트 된 거 이것들 다 IO inspect 해보셔야 돼요. IO inspect 해서 얘와 얘의 차이점도 한번 보십시오. 찾기 힘들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찾아보셔야 됩니다. 얘와 얘의 차이. 찾아보면 조그만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맥스로 로그인해서 요거 비디오 카운트 확인하는 것까지 봤고 마지막으로 추가된 것이 authorizes actions against access by other users. 다른 사용자가 A라는 사용자가 있고 B라는 사용자가 있을 때 B라는 사용자가 A가 만들어 둔 비디오에 접근하려고 할 때 어떤 에러가 나타나는지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owner A라는 사용자 그리고 A라는 사용자가 만든 비디오 B라는 사용자 그리고 큰 어자인에서 current user의 non-owner를 넣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자인에서 지금 이 큰에 있는 유저는 얘입니다. 얘죠. 얘가 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그죠? 그래서 get 마찬가지입니다. root video pass 큰 쇼 비디오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에 있는 사용자, 이 컨에 있는 사용자 누구예요? 얘들에는 얘잖아요, 그죠? 얘가 여기에 접근하려고 하는 펑션 get을 호출했을 때 어떤 에러가 나오느냐는 걸 보자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IO inspect에서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장이고 상당히 공부할 내용이 많고 여러분들 이번 이거
이 비디오 컨트롤러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펑션 하나하나를 다, IO 인스펙트에서 보시고 나면은, 아하, 피닉스가 이렇게 동작하는 거구나. 피닉스가, 엘릭스라고 하는 것이 어플리케이션이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한번 출력을 해서 얘와 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마찬가지 IO 인스펙트에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user picture, username, sneaky 했을 때 만들어지는 얘는 유저죠. 유저. 유저 스트럭트입니다. 얘도 유저 스트럭트. 했을 때 결과 로직 이해되시죠? 로직 자체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루트 비디오 패스 컨 에디트 비디오 이때 만들어지는 비디오 패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반드시 IO 인스펙트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스펙트 해보시고 머릿속으로 마찬가지 마시고 실제로 이것도 출력해 보셔야 돼요. Show와 Edit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 루트 비디오 패스에서 Con Update입니다. Update의 경우 얘도 한번 IO 인스펙트 해서 이 부분도 그죠? 아규먼트가 좀 달라요. Con Update Video Video Create Attribute 그죠? 아규먼트가 얘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예요. 그리고 얘는 하나, 둘, 세 개이고 그리고 Not Found Delete인 경우 그죠? 딜리트의 패스인 경우. 다음, 이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비디오 컨트롤러가 좀 비교적 수정된 부분도 많고, 봐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공부할 내용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하기도 아주 좋은 그러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얘들도 다 IO 인스펙트해서, IO 인스펙트 어디 있나요? 자, 요렇게 루트 비디오 패스 컨 뉴 요렇게 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여기다 놓을 필요는 없고 얘는 여기다 놓으면 되죠. IO 인스펙트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아무데나 넣는다고 해서 출력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IO 인스펙트에서 여기서 컨입니다. 컨이 컨과 이 컨과 여기의 컨이죠. 이두 개를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컨이 지금 여기서 여기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오고 총 8개의 컨이 출력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들을 잘 보아서 서로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죠?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죠. 여기서 만들어진 이 컨과 여기서 만들어진 컨두 개의 컨도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이 컨도 비교해 보시고 달라진 부분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 달라진 부분이 어떻게 이 컨의 어느 부분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지 그것들을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한 두세 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여기 비디오 컨트롤러입니다. 비디오 컨트롤러 동작하는 것들 완성본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는 이 비디오 컨트롤 얘잖아요. 얘인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여기 있는 것도 사실 싹다 한번 IO 인스펙트를 다 해봤습니다. 다 했었는데 지금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것들을 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IO 인스펙트해서 각 펑션을 거치고 나온 뒤에 컨이 변화되는 모습들, 과정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